인겁이가 읽어보겠습니다. 네. 닉네임 달빛님 와주셨습니다. 네. 썸녀가 잠자기 전에 노래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는데 어 근데요? 헤어졌다. 아니 달빛님 어디 계십니까? 아 달빛님 계시네요. 아 우리 저 달빛님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괜찮은데 얼굴. 네. 아니 실제로 진짜 이게 썸을 타고 계신 분에게 진짜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? 예 아주 밤에 길고 긴 대화를 나누다가 예. 갑자기 노래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아 목소리 톤이나 근데, 이런 거 상당히 좀 좋으신데 네. 어떤 노래를 불러달라고? 그때 이승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. 이승환의 그 세 가지 소원이라는 곡이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? 좋지요.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. 예. 한번 좀 용기를 내서 달빛님 어떻게 부르셨는지 좀 첫 번째 내 손 잠깐만 조금만 깜짝 놀랐어요. 다시 한 번만 괜찮아 정말 오늘만큼은 괜찮습니다. 지금도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약간 자신 없어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자신 있게 한번 불러주세요. 언제라도 그대 지켜줄게요. 대표님 저기 네. 저기 노래 가족 인격자 노래를 불러고 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? 제 그냥 한동안 말이 없던데요. 한동안 야 아니 근데 진짜 저 정도면은 통화하던 여자도 이 오빠 웃기려고 그러나?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첫 음부터 저렇게 흔들리면 아 이건 사실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. 그리고 평소에 먹은 상당히 목소리 중저음이신데 네. 노래할 때는 좀 약간 좀 다르시네요. 그게 똑같아요. 아 그걸 아 지금 저희한테 화가 나시고요 지금. 아 지금 그분하고 헤어지시고 저희한테 지금 화풀이하시는 거예요? 그러면 본인이 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어떤 네, 다른 노래? 요건 사실 이건 내가 정말 잘한다. 다른 노래 되는 부분만 한 소절 네, 도입 부분만 좋습니다. 처음엔 사랑이란 게 알겠습니다. 일단 달빛님 아 가사는 알 것 같아요. 일단 저 가사는 지금 달빛님 한 분 들어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음치 특집이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가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. 몇몇 분은 지금 안 웃으셨어요. 몇몇 분은 야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. 아 정말